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최소한 몇 번 읽으시라 그랬어요. 두 번은 읽고 오시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두 번은 좀 읽고 오시라. 뭐 제가 그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가서 보니까 몇 절로 돼 있냐면은 44절까지 길게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 번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선교여행 세 번을 모두 마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장은 그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사람 편에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려 44절을 할애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바다에 배가 파선을 당해서 그래서 바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 죽을 고생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4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내용으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뭘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에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핏 보기에 이게 무슨 구원의 메시지도 아니고 무슨 재림의 메시지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사령관입니까? 아니에요. 배 선장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죄수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주관을 하냐 하면 백부장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선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요? 이 모든 걸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나가고 타개해 나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더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타개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런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이 항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주셨습니다. 배를 타면 언제 바다에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일기예보가 맞는 것 같은데 바다에 나가면 일기예보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는데 언제 파도가 칠지 모릅니다.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배사업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나는 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열 나흘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그냥 파도가 치는 가운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한 시간만 있어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지금 근 보름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 파선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세밀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 27장 전까지는 우리란 말이 안 나와요. 자, 제가 성경 상식 퀴즈를 미리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누가도 이 배에 같이 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도 타고 누구도 타요? 누가도 탔단 말이에요. 또 누구가 타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환으로서 그 배에 탄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가는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 탔고 또 누가 탔어요? 배 사람들이 탔단 말이에요. 선장도 타고 그렇죠? 배의 선주도 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타서 총 몇 명이 탔냐 하면 맨 나중에 배는 276명이 탑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배가 세 번 바뀝니다. 배가 바뀌어요. 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시를 떠나서 그래서 하루 동안 배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르는 그런 대목이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배를 탔냐 하면 아드라미티움에서 오는 그러한 그 배를 타고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연안 여객선이에요. 연안 여객선이 돼갖고 크지 않고 빠르지 않은 그런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시돈에까지 가서 또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서 친지들도 만나게 하고 쉬게 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시돈에서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무라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에요. 쉽지 않아요. 무라까지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서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갖고 겨우 무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연안 여객선을 타고는 로마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라에 가서 가만히 사정을 살펴보니까 저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나는 많은 곡물을 가지고 로마로 올라오는 알렉산드르의 배가 그 안에 있었어요.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276명이 탔으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연안 여객선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 화물선을 타는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갈아탔는데 아 이게 웬걸 배를 갈아탔으면 문제가 다 풀릴 줄로 알았는데 이 무라에서 로마로 또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갖고 겨우 닿은 데가 크레테라고 하는 그런 섬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겨울을 보내야 하냐면 이러한 그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닥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겨울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폭풍우가 일어나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11월, 12월, 1월, 2월 뭐 서너 달을 어디 가서 이제 머물러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가 지금 정착한 아름다운 항구는, 항구는 아름다운데 여기가 살기는 좋지 못한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는 우리가 한 60km 떨어진 크레테 저쪽 위에 있는 우리가 이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겨울을 나면 어떻겠냐. 이래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오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 항해 속에서 많은 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서 베니게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가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폭풍우가 일 그런 날이 아니라 순풍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폭풍우가 불지 않고 바람이 부니까 빨리 로마로 가서 여기 이 곡물 화물선이니까 빨리 갔다 짐을 부리자, 돈을 받고 또 이집트로 와서 또 곡물을 실어 날려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러고는 바람이 살랑살랑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14절 가서 보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광풍의 이름이, 이것도 성경 상식 퀴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유로굴라라 되어 있는데 유로굴라는 아닙니다.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양식과 여러 가지 짐들을 다 버린 그런 상태가 돼서 맨 마지막에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근 보름이 지속이 돼서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항해다 그랬죠. 첫째, 순풍을 조심해라. 살랑살랑 뭐가 불면은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아름다운 항구에 지금 왔는데 이 아름다운 항구에 올 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지금 겨우 쉴만한 때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지금 뭐가 불어요? 남풍이 살랑살랑 지금 불어오는 겁니다. 유혹하는 그러한 순풍이 지금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항해를 이렇게 하고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가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순풍이 오는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순풍이 살랑살랑 불 때 이때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의 대적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있어요. 자아의 욕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쁜 거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감미롭고 탁 들어보니까 살랑살랑 오는 게 미풍으로, 순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와서 이브를 유혹할 때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사람이 볼 때 순풍과 같이 미풍과 같이 좋다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이런 데 빠져서 밤새도록 랄랄랄라 하고 몸에 그냥 뭐 입신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가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술 먹은 사람들 왜 술 먹어요? 그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는 사람들이 술 먹는 대신 그 일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람의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만족을 시킬 것 같아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 순풍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항해를 통해서 당한 것 같이 결국 파선을 당하게 되고 재산의 손실, 건강의 손해, 또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순풍으로 미혹을 하느냐. 술과 담배와 나쁜 영화, 나쁜 음악, 나쁜 친구, 나쁜 취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과 같은 말들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여기 바울과 함께 항해하던 276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 동안이야? 근 보름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짐도 다 버리고 먹을 것도 거의 남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걸 또 잘못 적용해서 목사 말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영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영, 이 설교 말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판단의 영을 잘 사용을 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파선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순풍이 불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영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게 판단의 영을 깨끗한 그런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아무리 미혹하는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걸려 넘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풍이 이제 불어갖고 광풍이 불어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한 60km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배가 몰려가기 시작해서 거의 로마 끝에까지 이제 거의 다 갔어요. 배가 밀려갖고 뭐 말 그대로 요만한 성냥개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커다란 그런 그 망망대에 아무리 화물선이라고 해도 이게 뜨면은 요만하지 않겠어요. 그냥 광풍이 부니까 밀려가고 거의 로마 밑바닥에까지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경고를 주셨어요. 선원들이 가만 오늘 읽은 말씀 가만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느 지방에 어느 땅에 지금 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소리를 내갖고 그래서 물의 길이를 깊이를 이제 잴 수가 있어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 깊이를 쟀더니 처음에 쟀더니 얼마쯤 돼요? 스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 다음에도 쟀더니 열다섯 길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배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가서 낭떠러지에 가서 꽝 부딪히면 다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셔서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 그냥 절벽에 갖다 부딪히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주세요. 경고. 그 경고는 첫째,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공적인 경고가 있어요.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적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적인 그러한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양심의 경고도 있을 수 있어요. 너 이대로 가다간 절벽에 부딪힌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경고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이 돼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와 같은 경고도 있어요. 그 경고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스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간 절벽에 꽝 하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사람 멈추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닻을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닻을 내려야 됩니다. 경고가 오면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절벽에 다가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항해다. 항해를 하다 보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경고를 주세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닻을 내려야 됩니다. 자, 2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거물에서 닻 몇 개를 내려?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절벽에 가서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를 딱 고정을 하고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기다리는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배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앞으로 배를 탈 때에는 주위에서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배에 딱 올라가시거든 거기에 이런 경고 사인이 있으면 그럼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이 배에는 닻이 없습니다.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만하게 적혀있어요. 이 배에는 닻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배 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배에는 비상용 닻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그 배를 타지. 이게 없는데 배를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여러 종류를 만들었어요. 세상이 변함에 따라 시간의 변함에 따라 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불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닻이에요. 닻이 없는 배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옛날에 100년 전에는 비행기 같은 거 타본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200년 전에 자동차 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어컨디셔너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200년 전에. 전화 본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많이 변화해요.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가 생겨요. 기계가 생겨요. 문화가 바뀌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위험이 우리를 넘보고 있고 똑같은 욕심이 우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똑같은 육체가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똑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험과 슬픔과 걱정과 여러 가지 욕심이 지금부터 3천년 전이나 지금부터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인생에 닻이 있지 않으면, 인생에 닻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낭떠러지에 가서 부딪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닻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래요? 네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닻을 내려야 된다. 네 개 이상도 될 수 있지만 네 가지 닻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인생의 항로를 살 때 최소한 네 가지 닻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닻은 교회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닻이에요. 교회의 모임이 여러분 인생 항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배를 고정시켜주는 그와 같은 닻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럼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말씀 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하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배의 닷과 같이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닻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째 닻이 뭐냐? 이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길 때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닻과 같이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위험에서 건져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시편 12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내용이 아주 동일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인생 항해를 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정말 귀중한 모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닻이 있어요. 둘째 닻은 저와 여러분이 꼭 만들어줘야 될, 부모가 만들어줘야 될 그와 같은 닻이에요. 그 닻은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가정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구해줄 그와 같은 닻의 역할을 할 겁니다. 영국의 한 해군의 제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를 치는 군사가 많이 있고 사고를 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는 그러한 군사가 있다. 어떤 군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느냐? 늘 집을 생각하고 집에다 편지를 쓰는 군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쓸 줄 알고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꼭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므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 이게 역풍이에요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역풍을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폭풍우를 만나서 어찌됐든 이집트로 내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뭐가 불기 시작해요? 순풍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순풍으로 나타나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일이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역풍을 벗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아, 글쎄 자기 주인의 아내가 나타나서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러고 날마다 조르니까 이 요셉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어느 날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이 여인이 또 와갖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자자.
요셉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큰 애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 좋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좋은 가정을 가졌을 수도 있고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아직 가정을 꾸몄을 수도 있고 꾸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좋은 집을 꾸며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꾸미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닻입니다. 세 번째 닻은 성경이에요. 미국의 해병들에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어요. 자, 이 바다에 나갈 때 한 권의 책만 내가 줄 테니까 그 책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50% 이상이 저는 성경을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게 지니고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 나가고 나면 이런 조그만 신약성경 여기다 꼭 갖고 다녀요.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느냐. 실제로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이 신약성경이 두툼하거든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총 맞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쟁 나가든지 배 타고 나가면 여기다 이걸 갖고 다녀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걸 잘못 악용을 해갖고 그저 이걸 갖고 다니면 뭐가 해결이 되겠군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이 인생의 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책을 그저 보존해서 갖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기만 하면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구비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항해하는 건데 셋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닻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닻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필 규정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진실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닷이 있어요. 그 넷째 닷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기도.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때 닻을 이제 싣고 나갑니다. 닻을 배에다 꼭 가지고 나가요. 근데 그 나가는 여러 가지 닻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닻이 있었어요. 그 닻의 이름을 거룩한 닻이라고 불렀어요. 배는 이 닻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은밀한 데 보관해두는 그러한 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여정을 살아갈 때 이 은밀한 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닻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의 대언자들의 그 모습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의 닻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죽더라도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의 자취를 하나님께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화형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게 될 때 마귀가 가져오는 각종 간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폭풍의 교훈을 이제 요약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선장이 잘못하고 선주가 잘못하고 또 누가 잘못해요? 백부장이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역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올바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잘하는데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의 불신으로 인해서 혹은 아내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식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리고 성에 가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물품을 훔쳤어요. 이 아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교회에 아니면 내가 혹시 내 가정에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폭풍은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몰래 거룩 빼내리고 우리 먼저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또 나머지 사람들 어때요? 이제 할 수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그저 하늘이 주는 그런 운에 따라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종류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름 동안 내가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때 이 폭풍우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극심한 폭풍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로마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온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올바른 교회, 모델 교회를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폭풍우가 닥쳐도 이거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이기고 나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넷째, 폭풍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몇 명이 탔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탔는데 바울을 빼고 나면 몇 명이에요? 275명을 누가 살려요? 바울이 살려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6명 가운데 한 명이 275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걸 살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의 항로를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정말 너무 어렵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네 가지 닻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좋은 가정이 중요해요. 셋째,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의 고침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긴다는 그러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